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친히 두 기관을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작은 교회인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귀하고 권세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매우 많은 고통들을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적인 영양실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영양실조 때문에 가정이 상처를 받고 사회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가정에서 치유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은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병들어 버릴 때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 행복한 가정과 그러지 못한 가정은 지나놓고 보면 그 결과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내 식구가 63빌딩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네 사람 모두 너무나 안전하고 하나도 다치지를 않았대요. 기자가 가서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아버지는 제비족, 어머니는 치맛바람, 아들들은 비행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식구가 살며시 이 세상에 각자의 그 기능대로 이 세상에 떨어졌지만 이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기러기는 절개를 잘 지키는 새로 유명합니다. 한번 짝이 되면 절대로 자기 짝이 죽었을 후에도 그 후에도 절대로 짝을 바꾸지 않고 혼자 지내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새끼 사랑도 어느 여는 보통 새들과 아주 달리 매우 지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노래나 문학작품에 등장해서 인간의 삶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들 가정의 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 생겼는데 바로 기러기 아빠입니다. 조기유학을 보내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아내마저 또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외롭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중년의 가정을 우리는 기러기 아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수입의 90%를 가족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원룸에서 외롭게 사는 그런 아빠들의 피해가 종종 신문을 장식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는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얼마 있다가 아내까지 애들한테로 간 후 7년을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혼자 빈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허리부터 다리까지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아내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심방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기 서현동 현대아파트였습니다. 70평도 넘는 넓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그 아들을 그냥 다리를 주무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된 집사님이 급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애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성공시켜서 무슨 자식들 때문에 영광을 보겠다고 이 남편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1년 반 이상 투병생활하면서 간신히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겨우 일어나긴 했지만 직장도 끊기게 되고 아이들 공부도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병명을 알고 보니까 마음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일까요? 고독한 병이죠. 외로운 병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은 바로 고독 외로움입니다. 어린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고독이라는 병은 영혼과 삶 전체를 죽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파멸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옆에 항상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마라. 가족을 주시고 주변에 친구들을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따, 소외감, 이런 단어는 그 사람을 알고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죠. 왕따, 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데도 여러분 왕따 돼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불행합니까? 왕따 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돈도 많았고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착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기가 뜯어먹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 사람도 곁에 와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하나도 교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한 병이 생겼죠. 돈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고독한 병, 마음속의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가족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딱 태어나면 자기 엄마가 얼굴을 모르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와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또 가족들 앞에서 눈을 마지막으로 감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으로 골면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남들에게는 아닌 척하고 살지만, 평화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만 안으로는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 아들이 그리운 마음에 그 집에 갈 수는 없고, 그 아내와 함께 그 아들의 집이 내려다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매일 아들 집을 내려다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토인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인비는 1970년대 초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가족제도를 보고 이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단순히 3대가 모여서 사는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어른이 있고 어린에 대한 존경과 효도가 있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 이 가족 간의 유대와 질서가 잘 유지되는 관계를 보고 한국 사회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다. 한국에 와서 보고 간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그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이 부러워했던 한국의 가정구조가 요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핵가족화 되면서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그곳에서 소멸되는 것은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신혼부부에게 행복하여, 행복해요? 라고 물으면은, 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슬그머니 그냥 활짝 웃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이 무르익으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사귀면 젊은 남편 될 그 청년이 반지와 꽃과 도넛을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반지는 사랑의 약속이고 꽃은 기쁨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도넛은 너를 평생 굶기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룬 것은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만약 부부가 돼서 사는 것이 앞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랑의 맹세는 다 어디 가고 어디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결혼식하고 그날로 그냥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그날로 헤어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배필이 없었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서 갈비뼈 안으로 여자를 만들어 데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갈비뼈 하나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것을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보시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동시에 내 자녀를 떠나보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떠나보지 못하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국 가정 이런 가정이 참 많이 있죠. 결혼해도 그냥
친정하고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들과 막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식을 뺏기는 거고 나를 떠나는 것으로 완전히 손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마음으로 그냥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자녀가 결혼과 동시에 자기랑 멀어지고 자주 못 보게 될까 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통하여 부모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도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끊음으로 독립적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으면 생명의 시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면 한자로 해석하면 바로 사람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으라는 것이죠. 사람은 두 막대기가 서로 기대어 사람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하나됨의 신비와 기쁨을 깨뜨리고 다른 대상에게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창조 원리에 대한 죄악이 되는 것이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속임이나 그리고 거짓이 없이 신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이 가득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요즘은 속된 말로 남편을 모가지 정도로만 생각해도 행복한 줄 알고 살으라는 말이 있다고 윤영주 장로님이 그런 말 하셨습니다. 모가지쯤으로 생각한대요. 왜 또 그런 모가지라는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존경과 이런 사랑을 좀 상실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는 산대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그런 가정, 그런 부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남편과 아내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과 보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이 가정에서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녀가 만나서 화목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을 항상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사랑, 섬기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는 위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항상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던 어떤 가정이 갑자기 화재가 나서 집이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 다 타버린 집을 바라보던 남편은 한 손에는 사랑하는 아내 손목을 붙잡고 한 손에는 귀여운 아이를 안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불탔지만은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불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만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굳게 잡고 그때부터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새 보금자리를 주셔서 그것으로 옮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정의 유일한 재난은 뭘까요? 사랑의 파멸인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메마르면 그때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장인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참된 사랑의 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요.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오늘은 가정의 부부를 위한 가정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또 사랑의 가정 어떤 가정인가 결혼하지 않은 아직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나는 이런 가정을 가져야 이루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가치관과 확고한 그런 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모두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고 또 줘도 기쁘기만 한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그 과정이 불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맨 처음 찾아온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살게 한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하와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은 어디 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나님께서 추궁하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잘못이요. 하나님 그 여자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그 여자의 꼬심에 넘어갈 리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도 하와에게 너가 또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나를 꼬임으로 먹었습니다. 뱀에게 잘못을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입장에 설지는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명령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겼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추궁받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 앞에서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다. 내 잘못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책임을 나한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비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가졌던 이기심이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로 변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이기심은 질투심을 가져오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란 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남의 입장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이 아픈 것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기심인 것입니다. 남의 손해를 보는 건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심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성격은 어디를 가나 평화를 깨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할 줄 아는 가정이 행복의 사랑의 가정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갈등은 있습니다. 결혼이란 과정 속에서 두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잘 조절을 하면서 사는구나. 부부 사이의 평화와 사랑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부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갈등을 겪는 것보다 큰 문제는 모든 과정이 안고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건설적으로 이 과정에 나가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맨날 나이라면 뭡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한 걸 참 굉장히 마음에 박힌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어디 가든지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참으로 건설적으로 좋은 또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문제인 것이죠. 근데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보는 것은 좋은 것인데 문제와 함께 해결책을 갖고 오는 사람이 정말 건설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문제만 아이라는 걸로 끝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함께 해결점. 현재 문제를 갖고 있고 과거부터 문제를 갖고 왔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가정이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문제가 다 해결이 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 재정자로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을 택하고 조건을 보고 정책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을 또 결혼에 보면 또 생활 능력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뭐를 먼저 봅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잘 믿는 사람인가? 이런 걸 먼저 우리는 그걸 먼저 헤아리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결혼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생활 능력이죠. 그러나 열을 싱싱한 꽃이 없듯이 지위가 무너지고 돈이 없어지게 되면 그 가정의 사랑을 깨워주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 보고 결혼했다는 돈만 없으면 곧장 이어집니다. 많은 연인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되기 전에 6남매를 낳고 키우면서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통령 루즈벨트의 다리가 점점 마비가 되면서 결국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리 한쪽을 소마비같이 되어 있어서 결국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신문에서도 많이 봤죠. 그래서 주위의 친척들은 아내 그 엘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런 남편과 6남매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이냐.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헤어져라. 그럼 네 길을 가. 저렇게 몸도 저렇게 장애인이 된 사람하고 6남매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으려고 해. 많은 주위의 가족들이 그걸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레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장애인으로 대통령이 돼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 후반부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행복을 이루는 가정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항상 많은 기도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제심을 갖기 위해서 갑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이 화를 내면 한쪽이 참고 또 이쪽이 화를 내면 이쪽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동시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는 갈라서자 헤어져도 하고 아침에 동투기가 그냥 무섭게 행동으로 나가고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을 쉽게 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독하게 지내기 쉽고 평소에 남들과 잘 지내다가도 단 한 번의 말과 실수 때문에 그 사람들과 원수지고 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쉽게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하고 온만한 성품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자꾸만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될 수가 없죠. 순수한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아니 자녀를 용서할 때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감정의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매를 며칠에 무슨 일을 했고 10년 전에 이런 일을 했고 5년 전에 이러는 일을 했고 그러면서 늘 기억하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말하게 되면 과거의 불꽃 속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그 상처를 싸매주어야 됩니다. 일단 싸매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엔
그다음부터는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돈에 뭐 보증을 잘못 썼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남편과 살고 자식들을 봐가지고 산다면 그냥 그것 그다음부터 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평생을 돌고 그냥 남편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아내가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과거의 것은 다 잊고 서로 용서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서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오고 그것의 기쁨과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하면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잘못하면서 왜 용서하지 않냐 왜 용서하지 않냐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병이 커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그야말로 암 같은 병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는 삶은 완전히 폐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의 행복이 깃들도록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보미 6절의 말씀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는 기다릴 줄 모르고 쉽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의 얼굴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애들이 어느 정도 큰다면 자기가 이혼을 하고 집을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합의혼을 했습니다. 싫다는 남편에게 합의혼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남편은 서울에 두고 부인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은 그렇게 후련하고 좋을 수가 없더래요. 완전 자유구나. 정말 자유다. 왜 진작 이혼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후회하다 몇 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걷더니, 마침 결혼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합치자. 그래서 재결합을 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두 사람도 서로 성격의 자기의 결함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시 재결합하면서 산다는 그런 TV를 보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내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든지 참을 줄 모르고 쉽게 포기하고 극단적인 결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보면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은 부모와 자식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래요. 10분. 식탁에 어떡하다가 잠깐 뭐 학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아빠는 더 늦게 일하다가 들어오고 잠깐 어떻게 식탁 앞에 맞았는데 10분. 그 10분 동안에 너희 공부 이번에 어떻게 시험 쳤어? 몇 등 했어? 내가 보니까 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부모들이 야단을 친다는 것이죠. 10분 동안에 무슨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대화가 부족한 것, 또 인내하지 못하는 것, 쉽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입니다.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상대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모는가? 또 상대방이 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서서 생각하면서 또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이 말씀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가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장소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에 세운 집은 쉽게 넘어진다. 이것은 가정을 두고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책임을 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주일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소홀히 보고 그러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받는 사랑만 갖고 섬김을 받는 사랑만 우리는 기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항상 내 입장에서 아버지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로 통하여 주신 이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임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의 삶에 참으로 아름다운 지침이 되는 신앙의 하나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